좀 확장해갈 수도 있어요. 버킷이 맞춰서. 반면에 네 번째입니다. 지하층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용적률 계산 그 의미가 무엇인가. 2분의 1이 제일 잘 나오니까 지하층 이해할 때 일단 그림 그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제23강입니다. 23강은 일단은 페이지 642쪽 제8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입니다. 두 문제가 나오고요. 비교적 쉬운 문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두 문제 나오는데 한 문제는 주관시단대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기본 강의 참조하시고 거기 용어정의 나올 수 있다고 그랬고요. 용어정의 다 설명드렸습니다. 특별히 거기 643쪽에 덤 웨이터가 중요하다고 그랬고 설명을 드렸고요. 넘어가십시다. 그 다음에 644쪽에 승강기 거기 3번 유지관리도 아셔야 되고 그 관리체가 세 가지가 있는데 관리체 중에서 세 가지 조금 고칩시다. 박스 안에 1번 승강기 소유자로서 관리 책임이 있는 자, 2번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되어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 거기 안전하게 유지 관리할을 그냥 관리할 이렇게 고치면 되겠습니다. 안전하게 유지 관리할 이걸 갖다가 관리할 이렇게 고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유지 관리할 이걸 갖다가 안전하는 지워버 안전하게 유지는 지워버렸어요. 안전하게 유지는 지워버리고 그냥 관리할만 남기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서 2번에 그냥 규정되어 승강기를 관리할 책임과 권한 가진 자.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3번도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그냥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 안전하게 유지 이거는 빼버리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하진 않지만 그렇게 개정됐으니까 정리하시고요. 어쨌든 관리처는 모두 세 가지가 있죠. 적용 배제. 다음 세 가지 경우는 승강기 검사라든가 합격 증명서 발급이라든가 승강기 자체 점검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괜찮다. 왜? 첫째, 광산보안법, 선박안전법에 따른 승강기 관리할 때. 둘째, 연구개발용으로 승강기를 설치, 사용, 관리할 때. 세 번째, 국제해박 준수를 위해서 국민안전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 세 가지 경우에 있어서는 적용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무엇을? 승강기 검사, 검사 합격증 발급, 승강기 자체 점검. 이 세 가지는 적용하지 않아도 괜찮겠습니다. 이어서 승강기 유지관리. 사후관리는 제가 이미 다 말씀드렸고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일단은 업자들은 누구한테 등록한다고요? 거기 시도의사한테 등록한다. 항상 얘기했죠. 그 다음에 변경할 때는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휴업폐업 재기업은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고 이때 다시 시작할 때는 30일 내 역시 시도의사한테 신고하게 되겠습니다. 646조 사후관리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특별히 밑에 품질보증기간 3년 그 다음에 고쳐달라고 하면은 며칠이냐면 거기 제일 밑에 2일 이내 요청해야 되죠. 2일 이내 요청에 따라야 된다. 그래서 품질 보증기간 3년, 그 다음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2일 내 요청에 따른다. 이거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가서 신고.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647쪽. 승강기 설치로 업으로 하는 자가 승강기 설치했다. 업으로 할 때 등록은 시도의사지만 설치했을 때는 시도의사가 아니라 누구한테 신고하냐니까 국민안전처 장관한테 신고합니다. 나머지 거기에 종합, 승강기 안전종합정보망. 누가 합니까? 국민안전장관이 구축운영하죠. 참고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강기 유지관리업도 중요하다고 그랬고 이 유지관리업자 누구한테 등록한다고 얘기했죠? 시도의사한테 등록하고요. 나머지 등록기준 자본금 거기에 1억 원 이상이라는 것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할 때 30일 내고 보험가입도 얘기해드렸어요. 특별히 가입했으면 가입했다는 증서를 제출하는데 언제 제출하냐 하니까 649쪽 위에 2번 가입 시기 유지관리업 등록증을 발급받는 30일 내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 증서의 사본을 관할 시도자한테 제출하여야 한다. 이거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금액을 보니까 위에 사고 배당 한도액이 2억 원 이상일 것, 1인당이 2억 원 이상일 것, 연간 4억 이상일 것 이런 조건 하에서 보험에 가입하게 되죠. 그 다음 밑에 표준 유지 관리비. 누가 표준 유지 관리비를 갖다가, 정하여 공포하도록 하겠습니까?
국민 안전처 장관이 누구한테 승강기에 관한 전문 기관을 지정해 가지고 표준 유지 관리비를 정하여 공포하도록 하고 유지 관리업자에게 이걸 갖다가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도급 제한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하도급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외에 다음 비율 이하의 695조 의회입니다. 유지관리 업무를 다른 유지관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승강기 관리체가 서면을 동의했다. 그럴 땐 예외적으로 하도급할 수 있다. 어떤 경우냐? 밑에 나오죠. 1번 유지관리 업무의 100분의 50 이내. 2번 일정한 법규정에 따른 자체 업무의 3분의 2 이내. 이 범위 내에서 다른 유지관리업자에게 도급할 수 있습니다. 보안 같은 건 읽어보시면 됐고요. 과징금 같은 건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652조 승강기 검사, 정밀한 검사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누구한테 반다고 그랬죠? 국민안전처장한테 반다.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이번에 완성검사하고 정기검사, 수시검사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번에 완성검사하고 정기검사가 조금 개정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쳐드리니까 꼭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다 중요한데 누구한테 반다고요? 국민안전처장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완성검사와 정기검사가 약간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칠판에도 적어놨으니까 이대로 고쳐놓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완성검사입니다. 승강기가 설치를 끝낸 경우 실시하는 게 검사가 바로 완성검사인데 다만 여기 이걸 집어넣으십니다. 승강기를 교체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걸 갖다가 집어넣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정기검사입니다. 정기검사는 원칙적으로 완성검사 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다. 이건 알고 있고요. 다만 이 경우 검사 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해당 승강기의 사용 연수,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발생 여부 및 횟수, 그 다음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평가하여 승강기별로 검사 주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어떤 간에 검사 주기, 옛날 유효기한 그랬어요. 유효기한 그러지 않고 지금은 검사 주기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2년은 똑같죠. 2년 이하죠. 이렇게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강의 들으신 분들은 이 화면을 딱 정리시켜놓고 정리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밑에 정기검사의 유효기한 거기, 역시 이건 이제, 검사 주기가 되겠는데, 그건 참고로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보통 1년이고 인증받으면 2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본화에서 말씀드렸고, 옆에 가서 연기 사유, 그 세 가지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세 가지. 1번,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이나 그 밖에 공작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승강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한 것이 불가능하다 등등 해서 세 가지 연기 사유 꼭 하시고요. 이때 연기 후 검사는 5일 내 검사 신청한다. 그 다음에 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두 가지, 안전 인증 받은 경우하고 정밀 안전검사 받은 이 두 가지는 기본까지 해드렸습니다. 이 경우는 두 가지 꼭 면제될 수가 있는데 안전인증은 완성검사고 수시검사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고 정밀안전검사 받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니까 거기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면제할 수 있죠. 이 두 가지 규정 꼭 아시라 그랬습니다. 안전인증 받은 경우, 정밀안전검사 받은 경우 꼭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올라와서 정밀안전검사입니다. 역시 정밀안전검사도 중요하고 누구한테 받습니까? 국민안전처 장관이 실시하는 걸 받게 되는데 이때 그 뒷부분을 좀 고쳐야 됩니다.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운행할 수 없으며 다시 운행하기 위해서는 정밀안전검사를 다시 받거나 보수, 교체 등이 필요한 줄 한다 되는데 이 뒷부분을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고치면 되겠습니다. 쉽습니다.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운행할 수 없으며 다시 운행하기 위해서는 정밀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렇게 끝내버리면 됩니다. 다시 받아야 된다. 다시 받아야 한다. 이렇게 끝내시기 바랍니다. 개정됐습니다. 뒤에 무슨 뭐 보수, 교체 등 필요한 조치는 빼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개정됐으니까 그렇게 해놓으시면 됐고. 그 다음에 사유. 그 네 가지 사유 꼭 시험지 잘 난다고 그랬습니다. 네 가지 사유 꼭 아셔야 되는데 특별히 3번 15년인데 그 15년 앞에 설치 후 15년이 도래한 승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앞에 설치 후를
바꿨습니다. 개정됐습니다. 15년은 똑같습니다. 설치 후가 아니라 뭐로 고치냐? 이제는 설치 후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뭐로 고치냐면은 완성 검사 받은 날로부터 완성 검사 받은 날부터 이렇게 고치기 바랍니다. 설치 후가 아니라 완성 검사 받은 날부터 15년이 도래한 승강기 이렇게 고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머지 읽어보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655조 한국 승강기 안전관리원 이건 법인이거든요. 법인인데 하는 일 아셔야 됩니다. 거기 9가지 있죠. 승강기 안전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기술 개발, 승강기 안전에 관한 교육, 출판 및 홍보 등등 9가지 아시고 비영리라는 사실, 비영리 법인이고 그 다음에 법인이니까 주된 사무소 소재에 설립 등기함을 선입합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656조 이것도 아셔야 돼요. 민법 중 사단법인이 아니라 재단법인을 수용한다. 재단법인을 수용한다.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승강기 안전관리자 누가 선임합니까? 관리 주체가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갖다가 선임하게 됩니다. 다만 자기가 직접 관리할 때는 선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선임하거나 자기가 직접 관리할 때는 3개월 이내에 국민안전장관에게 사실을 통보하여야 된다. 그리고 내려가서 교육입니다. 승강기 관리체에는 안전관리자에게는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된다. 3개월 이내입니다. 하여금 받게 해야 됩니다. 3개월 이내에 받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3개월 이내에. 교육기간 시간입니다. 1일 8시간 이내로 하되 주기는 3년으로 한다. 1일 8시간 이내로 하되 주기는 3년으로 한다. 이것이 바로 승강기 안전관리자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범위 657조 가운데 7번입니다. 그러면 승강기 안전관리는 뭐 할까? 거기 7가지를 하죠. 1번 승강기 안전관리 규정의 작품 및 유지관리 가는 사항 2번 승강기의 고장, 수리 등에 관한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등등 7가지 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이건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다만 밑에 보니까 승강기 관리체는 거기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는 3일입니다. 3일 체크하고 3일 이내에 누구한테 고장 내용 같은 걸 갖다가 관련장에게 알려야 된다. 관리원이 누구라고 했지 아까? 관리원은 승강기 안전관리원이 바로 관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3일입니다. 나머지 읽어보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사고조사 이것도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하죠. 659조 승강기 자체점검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지 잘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승강기 자체점검 누가 자체점검합니까? 관리 주체가 언제? 월 1일 이상 되게 잘 나오죠. 월 1일 이상 그리고 점검 기록을 작성 보관한다. 근데 이거 좀 개정됐습니다. 일단은 월 1일 이상 하게 되는데 점검 기록을 작성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에 개정되기를 예외가 있습니다. 이때는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예외 어떤 경우냐? 점검 기록을 작성 보관하는 거 예외가 있습니다. 왜 안 해도 되냐면 이겁니다. 승강기 안전 종합 정보망 에 입력한 경우는 이건 예외입니다. 안 해도 점검 기록 작성 안 해도 괜찮습니다. 승강기 안전 종합 정보망에다가 입력해 놨다. 그럴 때는 굳이 점검 기록 작성 보관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 승강기 안전 종합 정보망 누가 구축 운영한다고 그랬죠? 안전 행정부 장관이라고 했죠. 몇 쪽이 나오냐면 여기 승강기 안전 종합정보만 누가 구축 운영하냐 누가 한다고요? 국민안전장관 어디 나오냐면 647쪽에 보니까 647쪽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가운데입니다. 국민안전장관은 승강기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승강기 안전 종합 정보반을 정보망을 구축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죠. 여기다가 입력했으면 차츰강 기록을 갖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즉시 보수 및 운영 정지 다시 659쪽 승강기 관리처는 자체 점검 결과 해당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 일단은 즉시 보수해야 되고 끝날 때까지 운영을 중지해야 된다. 다음에 자체 점검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사유. 거기 세 가지가 있죠. 검사에 불합격했다. 검사가 연기됐다. 그 다음에 선진 보수 관리 기법 도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였다. 이때는 세 가지 경우는 자체 점검을 면제, 일부나 전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자체 점검을 누구한테 시킬 수 있냐? 대행. 유지관리자한테 대응할 수 있고 혹시 기록을 작성해서 보관한다면 몇 년이냐면 2년간 보존입니다. 2년간 보존. 이것도 잘 나와요. 2년간 보존. 다만 보존 안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왜? 이런 경우 승강기 안전종합정보반에다 입력했다. 이때는 보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660쪽 승강기 운행정지명령 국민안전장관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했다. 이때는 시도의사에게 통보하게 되고 시도의사가 이제 운행정지를 명하게 됩니다. 어떻게 명하느냐. 시도의사가 거기 어떤 경우 명하느냐. 세 가지입니다. 검사를 받지 않냐거나 검사에 불합격했다. 그걸 운행했을 때.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정밀안전검사 불합격 가능성을 운행했을 때. 자칭검 실시 않거나 의무를 위해서 운행을 중지하지 않는 경우. 승강에 의해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다고 운영했다. 이 세 가지 경우는 시도의사가 운행을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아시기 바랍니다. 비교적 이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쉽게 나옵니다. 두 문제 나오는데 한 문제는 주관식 혹은 한 문제는 객관식 나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전기사업법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기타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전기사업법입니다. 왜냐하면 내용은 되게 많은데 두 문제 나오거든요. 근데 좀 깐깐하게 나온 편입니다. 그래도 일단은 어디서 주로 나오냐면은 일단은 한 문제 정도는 일단은 앞에 부분 있죠. 용어 정의 일단 해놔야 됩니다. 나오든 안 나오든 용어 정의가 가장 유력하거든요. 한 문제. 나머지 한 문제는 어렵죠. 어떤 간에 전기사업법이 기타법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좀 신경 써야 되겠는데 우리 자 666쪽입니다. 전기사업법입니다. 전기사업법 666쪽 두 문제 나옵니다. 근데 내용이 되게 많아요. 좀 어렵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디서 우리가 점수 따야 되냐. 앞에 용어 정의가 일단 중요합니다. 그래서 666쪽부터 667, 668, 669. 이 용어 정의 제가 기본 강의에서 해드렸습니다. 제가 강조했거든요. 뭐 구역전기사업이라든가 또 저압, 고압, 특고압 같은 거 여러 가지 다 강조해드렸거든요. 이런 것들 꼭 여러분들이 용어 정의 거의 다 아셔야 됩니다. 666쪽에서 669쪽까지 기본 강의에서 해드렸고요. 특별히 저압과 특고압 꼭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넘어가십시다. 그래놓고 우리 이제 670쪽 하는데 전기사업. 자, 요거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완성검사, 정기검사 잘 정리해놨죠? 정리하는 걸 알고 자 이제 우리가 전기사업법에서 전기사업 허가 보겠습니다. 이 전기사업법에 있어서 최초는 뭐 받냐면 최초는 뭐 받냐면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부터는 뭐냐? 그다음에 이제 그 후는 뭘 받냐면은 인가를 받다든가 신고를 하게 됩니다. 최초는 허가입니다. 허가 누구한테 받느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사업을 갖다 허가받으려면 최초로 허가받으면 누구한테 간다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 허가받는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 잘 난다고 그랬죠. 그다음부터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막 인가 신고를 받게 되죠. 다른 거는 다 인가 신고로 나갑니다. 복수허가 원래는 두 개 이상 안 되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거기 기업 니은 디어 이 세 가지 즉 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 경협할 때
도서 지역, 기타 세 가지의 경우는 예조로 복수가 허가되죠. 이거 다 해드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쭉 가시고요. 671조에 산업 준비 기간, 산업 개시, 사업 개시 준비 기간 나오죠. 10년을 넘어서부터 꼭 아셔야 되죠. 전기사업자는 산업통상자문이 지정한 준비기간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10년을 넘어서부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전기사업의 양수. 자, 양수할 때 그 후니까 뭐가 될까요? 인가나 신고가 되겠죠. 여기 보면 인가반다 나오죠. 그래서 허가, 일단은 처음은 허가고 그 다음부터 인가나 신고입니다. 그래서 다음 언어에 해당할 때는 산업통상자문장 인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 아니죠. 인가 받습니다. 어느 장관? 산업통상자무장관. 그래서 이 전기사업법에서 장관은 산업통상자무장관입니다. 어떤 경우? 거기 보니까 기업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때 니은 전기사업인 법인을 분할하거나 합병할 때 디귿 전기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적으로 지배하는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식을 취득할 때 이 세 가지는 양수하게 되는데 이상 양수 등록할 때는 인가받습니다. 누구로부터? 시장, 산업통상자무장관으로부터 인가받습니다. 나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72조 가운데 2번 제1조 업무입니다. 전기공급의 거부금지 이런 것들은 다 시험제 쉽게 나올 수 있죠. 발전사업자 및 전기포함사업자는 정당한 사업 시 전기공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누가? 발전사업자하고 전기포함사업자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경우, 박스입니다, 요거. 673조 요 박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요거에 해당할 때는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요건 기본에서 해드렸습니다. 요거 8가지 거부할 수 있다. 요거. 특별히 거기 5번이 중요해. 복잡하다고 그랬죠? 용량 5,000km 이상 1만km 미만일 때 사용해진 1년 전에 요구청하지 아니할 때. 니은 용량 1만 킬로와트 이상 10만 킬로와트 미만일 때는 사용 예정일 2년 전에 전기공급을 아니할 때 등등등 이렇게 나가죠. 디귿 니을 다 있죠. 이럴 경우 어떻게 한다고요? 거부할 수 있어요. 어떤 간에 이 8가지가 거부할 수 있고 나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요금 같은 걸 인가받습니다. 누구로부터? 산업통상자문자 인가받는다. 약관. 약관을 만들어가지고, 전기판매사업자는 약관을 만들어가지고, 산업통상자문자 인가받게 되고, 이때 산업통상자문자 인가하기 전에 미리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또 거기 보니까, 선택공급약관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기본 공급약관과 좀 다르게, 그 요금이나 공급조건을 갖다가 내오라는 것, 특별한 경우죠. 이때는 선택 공급약관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전기판매사업자가.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674조입니다. 부족하거나 남는 전력의 거래입니다. 부족하거나 남는 전력의 거래. 즉, 누가 해당되냐? 구역전기사업자입니다. 구역전기사업자는 이때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에는 누구? 전기판매사업자가 거래할 수 있다. 이때 전기판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놨죠. 거기 몇 가지 경우? 세 가지 경우입니다. 생산한 전력으로 특정한 공급소에게, 공급국에게 수혜에 미치지 못하거나 남는 경우 등등 세 가지 경우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하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올라서 전기금 청구입니다. 전기 판매 사업자는 전기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전기 요금 청구서에 산업통상자무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요금 명세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명시해야 된다. 그다음에 전기 사업자 금지 행위입니다. 보겠습니다. 금지 전기 사업자는 전력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해치거나 전기 사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안 된다. 그 유형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오죠. 예.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 가시고요. 그러면, 만약에 금지행위를 했다. 벌칙이 어떻게 되느냐. 676조입니다. 괄호 3번. 과징금 부과. 산업통상자무장관은 전기사업자가 지금 얘기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그 성기사업자의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00분의 5 기억하십니다. 100분의 5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부과기준 예외.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그 출액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예외죠. 10억 원 이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뭐냐. 첫째, 영업중단 등으로 인해서 영업실적이 없다. 정기사업자가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 제출을, 그러니까 산출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10억 원 이하를 매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며칠 내에 돈 내야 되느냐?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문장이 지정하는 수락기간을 내야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이 있다. 그때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내에 내야 되고 분할할 수는 없다. 분할할 수는 없어요. 7일 내에 내야 되고 분할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옆에 올라와서 전력수급분계약. 이건 중요하다고 그랬죠. 누가 수립한다? 산업통상자. 몇 년? 꼭 외우라고 했죠. 이건 2년이다. 원래 기본계획은 5년짜리나 10년짜리가 많지만 이건 2년이라고 그랬어요. 꼭 외우시고 내용. 기억, 니은, 디귿, 니을, 미음, 비읍. 즉 전력수급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전력수급의 장기 전망에 관한 사항 등등 모두 6가지가 내용이더라고. 2년 단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제 3년 단위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수립 절차는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678조 밑에 전기 설비의 시설계 및 전기공급 계획 2번입니다. 678조 밑에. 그래서 원칙은 허가고 최초는 허가고 나머지는 인간화 신고라고 했죠. 그 보니까 거기 밑에 678조 동그라미 1번입니다. 전기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전기 설비의 시설 계획 및 전기 공급 계획을 작성해서 누구한테? 산업통상자문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절대 허가는 아닙니다. 신고 아니면 인가니까 여기 신고해야 된다. 참고로 읽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급명령, 수급조절명령입니다. 누가 전기수급조절명령할까? 거기에 위에 679쪽 위에 산업통상자문장은 천재지변, 전시, 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다음에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할 수 있다. 누가? 산업통상자무장관이 이러한 전기의 수급조절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읽어보면 되고 다음 내려가서 전력시장. 전력시장에 참여. 한국전력거래소 회원이 아닌 자는 참여하지 못해 전력시장에서 거래하지 못하는데 넘어가서 봅시다. 일단은 그러면 쭉 가시고요. 나머지는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참고로 혹시 시간이 돼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신 우리는 뭘 보냐 하니까 681쪽 위에 8번 아셔야 돼요. 681쪽 위에 8번 전력의 거래 가격. 요거 1번 전력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전력의 거래 가격은 시간대별입니다. 시간대별로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으로 한다. 두 번째, 산업통상자문장관은 지금 얘기한 것도 불구하고 전기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력거래 가격의 상한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미리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 누가 이 신뢰도 유지를 위한 고지를 하게 됩니까? 산업통상자문장관이 신뢰도 유지를 위한 기준을 고시하게 되고 누가 유지해야 되냐? 그럼 의무는 누가 하게 되냐? 2번입니다. 한국전력거래소하고 전기사업자는 위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전력계통의 신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쭉 가시고요. 682점 밑에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이거 7번. 이거 중요합니다. 전력산업기반전송계 이거 아셔야 돼요. 누가? 산업통상자문은 몇 년 거기 몇 년 단위 수입할까요? 전력산업기반전송계를 몇 년 단위로 수입한다? 3년 단위입니다. 이거 주의하세요. 아까 기본계획은 2년이었잖아요. 이건 기반전송계획은 3년 단위로 수립합니다.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옆에 가서 683쪽 전력산업기반기금입니다. 정부가 설치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이걸 갖다가 운영하냐 하니까 넘어가서 봅시다. 누가 하냐, 운영하냐 봅시다. 넘어가서 보면
684조 위입니다. 기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운영 관리한다. 그 다음에 전력정책심의. 전력정책심의는 누가 어디에 둡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 두게 되는데 어떤 것을 심의할까? 거기 세 가지. 기본계획,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 등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를 갖다가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한국전력거래소입니다. 이건 회원들이 있거든요. 일단은 한국전력거래소는 법인입니다. 법인이니까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등기함으로 설립하는데 이 경우에 회원이 있어요. 회원이 있으니까 마치 재단법인에 가깝습니까? 사단법인에 가깝습니까? 사단법인에 가깝죠. 그래서 반가로 2번 한국전력거래소에 대해서는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재단법인 아닙니다.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하는 일, 한국전력거래소 하는 일, 기업부터 지역까지 있죠. 전력시장의 개설 운영에 관한 업무, 전력거래에 관한 업무 등 일까지, 8가지가 있게 되는데, 모두 9가지입니다. 9가지가 있게 되는데, 8가지, 9번째는 별건 아니니까. 어떤 간에 9가지가 있게 되는데, 참고로 여러분들이 좀 시간 나는데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전력시장의 개설 운영에 관한 업무, 전력거래에 관한 업무 등등. 그 다음에 넘어와서 보겠는데, 회원이 나와요, 회원. 이게 회원이 있으니까 사단법인에 가깝죠. 회원이 누구냐, 거기. 7가지가 회원됩니다. 참고로 보세요. 1번, 686조에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거기.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 등등등이 바로 전력거래소 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전기위원회. 전기위원회를 어디다 둘까?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데 뭐 때문에 거기 보니까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 관련된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위원회를 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둡니다. 위원은 위원장 한 명 포함해서 9명 이내 위원을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하늘 중에서 재정이 있는데 재정 올라가서 봅시다. 재정을 하게 되는데 재정이 쭉 나오는 조건이 나오는데 특별히 687조 가운데 동그란 2번입니다. 전기위원회가 재정을 하는 경우 그 재정 내용에 대해서 재정서에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될 날부터 60일 체크. 60일 이내에 다른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그 소송이 취하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그 재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걸로 본다. 60일 체크하시면 되겠고. 이어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제가 얘기했죠. 무슨 무슨 공사, 무슨 무슨 공사. 그러면 민법 중 재단법인을 준용한다고 그랬어요. 일단은 공사는 법인입니다. 그러므로 밑에 주된 사업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함으로 성립한다. 이건 민법 원리 맞고 넘어가서 안전공사 하는 일 9가지 달달 외우지 못해도 가끔 반해됩니다. 9가지 1. 전기 안전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전기 안전에 관한 기술 개발 및 보급 등등 9가지가 있게 되는데 준용 주의하라고 그랬잖아요. 안전공사에 대해서는 2번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어는 뭐다고요? 민법 중 사단법인, 재단법인.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단법인 아니에요. 왜냐하면 무슨 무슨 공사, 무슨 무슨 공단 이럴 때는 재단법인을 준용한다고 그랬어요. 이어서 제5장 전기설비 안전관리.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입니다.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를 갖다가 공사할 때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인가받습니다. 그래서 처음만 나가지 나머지는 인가나 신고라고 했죠. 인가받는 거예요. 인가받습니다. 또 인가 대상 외 공사 착수할 때도 역시 이때는 또 신고하기도 이때는 때 신고한다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인가 아니면 신고예요. 허가는 절대 아닙니다. 이어서 자가용 전기 설비입니다. 자가용 전기 설비 역시 공사하는 겁니다. 이때 역시 똑같이 산업통상 자무장 인가 받게 되고 또 인가 외의 것은 신고하게 됩니다. 신고한. 오케이. 누구한테 신고한다 이때는 시도의사에게 신고하게 되겠습니다. 이때는 시도의사한테 신고합니다.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는 신고할 때 산업통상자무장관이고 여기 자가용 전기설비에서 신고대상은 시도의사한테 신고합니다. 인가받는 건 둘 다 똑같이 산업통상자무장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90쪽에서 690 이쪽 690쪽과
693쪽까지 694쪽까지 690까지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검사하고 점검이거든요. 검사하고 점검입니다. 검사 점검인데 말씀드렸죠. 검사 점검. 그래서 이 정기사법상 검사하고 점검은 다르다 그랬어요. 검사하고 점검은 다르다. 이게 시험지 나올 수 있고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기본과에서 해드렸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짚어드릴 거예요. 검사하고 점검. 그래서 일단은 검사부터 하고 점검부터 하고 점검부터 나오죠. 검사부터 나오네. 검사부터 합시다. 검사. 검사 있고 그 다음에 점검이 있죠. 이렇게 됐죠. 검사는 세 가지가 있죠. 사용전 검사. 사용전 검사. 그 다음에 임시사용. 그 다음에 정기검사. 이렇게 되고. 다 기본과에서 해드렸던 겁니다. 중요해서. 또 점검은 몇 가지가 점검이 있느냐. 점검은 사용전 점검. 정기 점검.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검사와 점검은 다르다 그랬어요. 그럼 검사부터 합시다.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첫째, 사용전 검사, 사용전 검사입니다. 누구한테, 거기 장관이 빠졌는데 앞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입니다. 사용전 검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되겠습니다. 봤습니다. 이걸 받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합격해야 하게 되는데, 다음은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은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전기설을 시험한다든가 등등 안 받아도 괜찮고, 이때 사용전 검사 받으려면 7일 전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제출해야 되고, 그럼 5일 내에 신청인에 내줍니다. 5일 내에 합격하면 내주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만약에 전기사업력 전기설비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공사 또는 변경사 한자가 사용전 검사를 합격하지 않고 사용했다. 그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 임시사용승인 받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임시사용 봐주는 거니까 예외로 하고, 원칙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이 검사의 대상은 전기사업용과 자가용 전기설비가 바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검사의 대상은 전기사업용과 자가용 전기설비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임시사용. 임시사용 뭐냐면 불확실했단 말이죠. 어느 검사에 불확실했다? 사용전 검사에 불확실했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하게 되는데 임시사용입니다. 사용전 검사에 불확실하면은 임시사용 받을 수도 있어요. 몇 개월까지? 3개월 이내까지 할 수도 있는데 다만 연장도 가능한데 다만 전체 연장 기간 포함해서 전체 기간은 연장한다 하더라도 1년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 내용이 나오고요. 정기검사. 7일 전까지 안전공사에다 제출합니다. 7일 전까지 안전공사에다가 제출하게 되죠. 그럼 5일 내 검사 합격증을 내주게 되죠. 정기검사. 5일 내 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기검사 불합격했다가 몇 개월 내 재검사 받습니까? 690주 밑에? 690주 밑에. 3개월 내 재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 내용은 제가 기본과에 때 다 해드렸어요. 그러나 워낙 중에서 다시 한번 해드린 겁니다. 이어서 일반용 전기설비의 점검입니다. 점검입니다. 점검 대상은 일반용 전기설비입니다. 이거 점검 대상은 일반용 전기설비인데 일단은 누구한테 시키냐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누구한테 시키냐 하니까 거기 안전공사나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라 그럼 점검하도록 합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하게 됩니다. 뭐뭐가 있냐? 사용전 점검이 있고 그 다음에 정기점검이 있습니다. 사용전 점검하려면 한국전기안전공사나 또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3일 전에 제출합니다. 3일 전에 제출하고 합격하면 지체 없이 내줍니다. 합격하면 지체 없이 내주고요. 정기점검은 일정한 날에 속한 달에 전후 2개월 내에 시작이 되는데 일정한 날에 속하는 달에 전후 2개월 내에 하게 되는데 전후 2개월 내에 하게 됩니다. 정기점검입니다.
그럴 때 거기 693쪽 표가 있죠. 거기 1서 1년이 된 날의 전후 2개월 밑에 2번 초중등학교는 2년인 단위의 전후 2개월, 동네 3번에 나머지는 3년인 단위의 전후 2개월인데 아파트는 어디로 가냐? 공동댁은 3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물어보면은 3년이 된 날에 전후 2개월 내에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뭐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일반형 전기설비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정기점검 받았는데 불합격했다. 몇 개월 내 받느냐? 693쪽 바로 가운데 밑에입니다. 보니까 2개월 내 재점검 받습니다. 아까 정기검사는 3개월 내 재검사 받고, 그다음에 여기 점검은 2개월 내 재점검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렇게 좀 다르죠? 꼭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694쪽 밑에 보면은 기록 보존입니다. 어떤 거에 대한 기록 보존입니까? 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일반형 전기설비의 점검 결과를 갖다가 통지를 한 경우는 거기에 3년간 보존한다. 3년 보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검과 기록은 제가 기본강의에서 자세히 해드렸습니다. 또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꼭 공부하시고요. 넘어갑시다. 이어서 695쪽 밑에 5번 특별 안전 점검입니다. 특별 안전 점검 주체는 누구냐 하면 산업통상자무장입니다. 왜 할까요? 거기 태풍, 폭설 등 재난으로 전기 사고가 발생해서 발생 우려가 있다 등등 모두 몇 가지 네 가지 경우가 특별 안전 점검 대상이 되겠습니다. 됐고요.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전기 설비 유지 696조 누가 전기 설비를 유지할까? 거기 보니까 전기 사업자, 자가용 전기 설비 또는 일반형 전기 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입니다. 소유자나 점유자는 전기 설비를 기술 수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물밑으로 가는 전기선로입니다. 전기사업자는 물밑에 설치한 전선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그 물밑선로 보호구역정을 산업통상자무장에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이렇게 큰그 뭐다 이렇게 굵은 그죠? 이게 선이죠. 이렇게 바닷물 같은 밑으로 가지게 돼요. 만약에 거기다가 배가 지나가다가 그것다 다치면 큰일 나니까 보호구 설치해가지고 거의 우회하도록 하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3번 손상의 금지 등 누구든지 물밑선로 보호구에서 다음 행위는 안 된다. 다만 산업통상자문장 승인받으면 괜찮다. 이게 잘못하면 전기선 끊어지니까 물밑선로를 손상시키느니 선박의 닻을 내리니 바다가 바다 밑으로 그 전기선 지나는데 닻을 내렸다가 그럴 수도 있죠. 또 물밑에서 광물, 수산물 수입하는 행위 뭐 거기서 어류 같은 거 잡는 데 이런 거 얘기하죠. 등등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설비의 이설. 근데 이렇게, 어쨌든 간에, 이 전기설비 하다 보면 서로 다툼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이설할 때가 있죠. 옮긴단 말이죠. 이럴 때는 이제, 옮길 때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설비의 이설. 전기 사업용 전기설비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와 다른 자의 전기설비나 그 밖의 물건 또는 다른 사업자 간의 상호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하거나 그 조치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된다. 이때 이제 뭐다? 거기에 조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설하는 거죠. 참고서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됐고요. 그다음에 5번 가공 전선로의 지중 이설. 전봇대로 지량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땅속으로 전기선을 집어넣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죠. 이런 건. 전봇대보다 땅속에도 돈 많이 듭니다. 이게 지중이설입니다. 요게 얘기하고 있죠. 1번 시장 등 또는 토지 소유자는 전주와 그 전주의 가공으로 쓸땐 전선의 지중이설이 필요한 판단할 때는 전기사업자한테 요청할 수 있다. 땅속으로 지나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비용은 누가 부담하냐? 요청한 자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 등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지중이설을 요청한 경우 전선으로 설치한 자는 산업통상자무 장관이 정하는 기준결제에 따라서 그 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건에 비용 부담해가지고 이렇게 전봇대를 땅속으로 지나가게끔 요청할 수 있다. 누가? 시장, 군수장 또는 토지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98조 전기안전관리자입니다. 직접 선임, 위탁 선임 등 있죠. 참고로 보시고 직접 선임은 받을게요. 전기사업자나 자가용 전기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 공사 등등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국가 기술 자유법에 따른 전기, 기계, 토목 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 안전관리를 선임한다. 이게 직접 선임입니다. 다만 선임하지 않는 겁니다. 전기 안전관리를 선임하지 않는 대상, 이건 선임 안 해도 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1번하고 2번 봐드리겠습니다. 전압이 600V 이하인 전기 수용 설비로서 제조업 및 기업 활동 규제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른 제조업 관련 서비스 업체에 설치하는 전기 수용 설비. 두 번째, 심야 전력을 이용하는 전기 설비로서 전압이 600V 이하인 전기 수용 설비. 특별히 600V 이하를 많이 기억하세요. 이럴 때는 굳이 전기 안전 관리를 선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등등 모두 네 가지가 있어요.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고죠. 신고입니다. 699쪽에 2번 선임, 해임, 신고 및 재선임이 나오는데 밑에 내려가서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 전기 안전관리자 해임 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전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요거 기억하세요. 30일 이내에 다른 전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됩니다. 요건 실무 같은 데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입니다. 전기 안전관리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전반에 따라서 운영 및 안전, 거기 한마디로 얘기해서 안전관리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전기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번 두 번째, 이때 정당한 사업이 안 받는다. 그때는 해임해야 된다. 교육 안 받으니까 안전관리 교육 안 받으면 해임해야 됩니다. 예,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됐고요. 예. 이어서 보축, 타인의 토지 등의 사용입니다. 이건 제가 기본 강의에서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예, 보면 1번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설치나 이를 위한 조사 등등을 하기 위해서 다른 자의 토지 또는 이에 정치된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사용하거나 거기 식물 또는 장애물을 변경 제거할 수 있게 되는데 특별히 거기 2번의 박스 안의 기억, 일시사용, 천재지변, 전시사병 그 밖에 긴급한 사태로 전기 사업용 전기 설비 등이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다. 이때는 15일 이내에 기억하라고 했어요. 15일 이내에서 다른 자의 토지 등에 일사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다른 자의 토지 등의 출입입니다. 전기 사업자는 전기 설비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다른 자의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토지 등의 점자나 소유자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예. 근데 협의가 안 된다. 올라가서 협의가 안 되면 시장, 군수, 허가받아서 출입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 읽어보시면 되겠고 또 세 번째, 다른 자 등의 토지 등의 지상 등의 사용. 전기사업자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거기 다른 자의 지상 또는 지하공간에 전선으로 설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노이나 밭에다가 그 뭐죠, 전봇대 같은 거, 뭐 송전선 같은 거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땅속으로도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때 미리 소유자하고 점자하고 협의해야 된다. 네 번째, 구분지상권 설정 등입니다. 설정 등기 등입니다. 전기사업자는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이나 지하공간에 사용돼서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전제로 그 토지 소유자 및 공통법상의 관계가 협의해서 협의가 성립됐으면 구분지상권을 설정 또는 이전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논이나 밭이 있다. 구분지상권은 이 논밭이 있으면 여기도 지상권 설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여기도 설정할 수 있고 원래는 공중도 할 수 있어요. 공중도 구분지상권은 지상, 지하, 공중 이 세 가지가 구분지상권인데 여기는 여기만 얘기하고 있어요. 지상하고 이 지하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전기선 지나가게 하려고 지하 몇 미터 몇 미터로 전기선 지나간다 이렇게 하려고 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합의가 되면 그런 얘기죠. 두 번째, 전기사업자는 거기에 토지의 지하, 지상, 공간에 구분지상권 설정 등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사용 재개를 받은 경우에는 이건 뭐냐면 수용사용 재개를 받았다는 것은 이 논밭 주인이, 땅 주인이 허락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관할 토지 수용원회 같은 데다가 재개를 들어간 거예요. 땅 주인이 허락 안 하니까. 그걸 허락 받단 말이죠. 그러면 땅 주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이게 뭐다? 구분지상권을 갖다가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때는 단독으로, 왜? 땅 주인 거부할 거니까 단독으로
군사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수용사용 재결 받다가는 이미 합의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남이 읽어주시면 됐고요. 밑에 4번. 이때 구분상권 존속기간은 민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송전선로가 존속할 때까지로 한다. 그건 무한대죠. 거의 무한대죠. 원래 민법상 몇십 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거 불구하고 여기 만약에 송전선로 하면 이거 거의 반영구적으로 할 수 있다. 이거 있을 동안 계속 설정할 수 있다. 아, 너무 이건 좀 개인의 상권을 굉장히 그 제한하는 규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건 수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어떤 간에 좀 굉장히 땅진 입장은 억울한 거죠. 민법 규정도 초월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더 기한 오래될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무 읽으시면 됐고요. 그럼 이제 보상해야 될, 보상. 이거에든 보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땅 밑이든 뭐 지상으로는 이게 전기선 들어가면, 전기선 지나가면 농사도 잘 못 짓고 땅값 떨어지니까 보상해야 되는데 보상금이 별로 안 되죠. 어떤 간에 이러니까 미량 같은 데서 대문하는 거죠. 보상 규정 봅시다. 전기사업자는 다른 자의 토지 또는 지상, 토지 지상 또는 지상권의 송전선을 설치하면서 인하여 손실이 보상할 때는 정당한 보상한다.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된다. 그 보상 기준은 어떻게 되냐? 기업, 지상공간 사용, 송전선로 양측 바깥선으로부터 수평으로 3m를 더한 범위에서 수직으로 대응한 토지의 면적 3m까지. 다만, 거기, 이 경우 건축물대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거기, 전압별 이익거리를 확장할 수 있다. 지하는 지하 부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토지의 면적 좀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 전문적인 얘기인데 어쨌든 지상의 경우는 이렇게 지나가면은 뭐 3m 정도 이 정도 내에서만 보상한다는 얘기죠. 보상금은 얼마나 되겠어요? 이걸로 되지도 않으니까 굉장히 뭐다 미량 같은 데모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이게 법이 이렇게 됐으면 데모에도 다 이상 소용없습니다. 결국엔 정가으로 맞는 거죠. 이어서 원상 회복 갑시다. 전기사업자는 일시사용, 영구사용 이런 거 말고 일사용했으면 그거 끝났으면 회복하거나 그 다음에 다시 필요한 비용을 갖다가 토지 등의 소유자나 전세 지급한다. 회복하거나 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줘야 되겠죠. 나무 읽으시면 되겠고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기사법 굉장히 복잡하죠. 주로 중요한 걸 제가 찍는다 했는데 되게 많습니다. 또 기본 강의할 때도 해드렸고 근데 두 문제밖에 안 나오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되거든요. 주로 용어 정의 하시고 제가 해드린 거 있죠.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꼭 반복적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먼저 기본 강의 들으시고요.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그럼 24강에서 뵙겠습니다.